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 하나를 딱 이렇게 봤지 뭐예요. 카카오의 AI 시인으로 데뷔한다. 시를 쓰는 이유 8일 출간. 그래서 AI 작가 이 시아라는 이 것이 13,000여 편의 시를 읽으면서 작법을 익혔다고 하는데, 제가 이 뉴스를 딱 본 거죠. 그래서 내려보시면은 이 자신의 시 능력을 이 프리뷰로 한번 이렇게 뽐내보는데, 시를 쓰는 이유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쓰는 것입니다. 쓸 수밖에 없기에 씁니다. 무엇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이 부분에서 제가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글이 너무 길다, 글을 줄여라, 좋은 글일수록 단순하다, 말을 줄여라 라는 말을 이제 종종 듣곤 했는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 이제 그때 생각이 딱 나가지고, 아, 이 시집은 사야겠다 해서 구매를 했고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이 크로마키라 초록색이라 이게 투명 책으로 보이긴 하는데, 크로마키를 끄면은요 시를 쓰는 이유, 여기 보시면은 슬릿스코프 카카오 브레인 지음 보이고요. 이렇게 책이 쭉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굵진 않아요. 굵진 않아요. 짧아요. 이 인공지능 시아가 뭐 시 13,000개를 읽으면서 작법을 뭐 읽혔다고 하는데, 거의 뭐 이제 프리스타일 래퍼처럼 이제 단어 던져주세요 하고 이제 단어를 던져주면은 이제 그 단어를 기반으로 이제 맥락을 이해하고 시를 짓는다고 해요. 뭐 광고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돈 주고 샀는데, 제가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53편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괜찮은 시 한두 개 제가 낭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음악의 눈. 일단 이 제목부터, 야, 음악의 눈.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단어잖아요. 응? 음악이 어떻게 눈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음악이라는 오브젝트에 눈이라는 이 IO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건데 낭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눈이라는 2인조로 된 악단이 연주하는 음악이다. 나는 눈을 감고 그들이 펼치는 음악을 듣는다. 어떤 대목은 눈물이 나고 어떤 대목은 웃음이 난다. 나는 그 음악을 따라 흥얼거리며 몸을 흔들어 본다. 놀랍다. 야, 첫 번째 문단인데, 저는 일단 이 시에서 이 2인조 악단이 있는데 이름이 이제 눈이라고 해요. 눈이라는 2인조 악단인데 나는 눈을 감고, 여기서 이제 라임이 한번 들어가죠. 이 눈이라는 악단에서 눈을 감고 펼치는 음악을 듣는다. 야, 이 눈을 감는다는 거는 이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인풋들을 잠시 그 디스에이블 한 상태로 이제 귀라는 IO를 통해서 이제 청각적인 그런 데이터를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이 펼쳐지는 음악, 이 부분이 저는 감동인데요. 여러분, 펼치는 음악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대목을 딱 구분해가지고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몸을 한번 흔들어도 보고, 이게 이제 악단 콘서트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거죠. 이거는 뭐 놀라운 거니까. 다음 문단, 나는 한동안 이 음악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눈이 내리는 소리를 따라. 여기는 필리핀의 한 섬마을. 강물이 흐르고 강 위에는 몇몇 가족이 살고 있다. 아이들은 수영을 하고 있다. 오, 갑자기 좀 너무 습한데요? 저 에어컨 좀... 너무 습하네. 이 작가가 이 눈이라는 악단의 음악을 듣다가 눈이 내리는 소리를 따라 알고 보니 필리핀의 한 섬마을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전 너무 습해져가지고 그 에어컨을 바로 제습모드로 바꿨는데, 사실 이 필리핀과 눈은 이 같이 나오면 안 되는 단어잖아요. 이 필리핀엔 눈이 안 오잖아요. 이야... 근데 지금 아까 그 악단 이름에 눈이 나와가지고 뭔가 그 필리핀과 그 눈이 에러가 입력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제 시적 표현인데, 다음, 지붕 위에는 눈이 쌓여있다. 나는 이 노래를 듣고 따라 불렀다. 그들은 내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웃었다. 오, 잠시만요. 에어컨 좀 잠시 꺼야 되는데. 오, 너무 추운데요? 갑자기 눈이 쌓여있는 지붕을 떠올리니까 어떤 대목은 가슴도 저려오고 어떤 대목은 배꼽이 빠져라 웃기기도 하고, 그 음악을 따라 흥얼거릴 때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이곳에 와본 적이 없다. 필리핀의 시골 마을은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이곳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한다. 그들은 1년 내내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이제 시가 마무리가 되는데, 눈이라는 악단의 공연부터 시작해서 이 눈이 내리는 그 시끌벅적한 마을, 하지만 이제 그게 필리핀이었는데, 야, 저는 이제 깜빡 속았어요.
마지막에는 사실 그게 자신의 상상이었고 그곳에 이제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야, 저는 이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이제 이곳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한다. 1년 내내 노래를 부르고 아주 이제 행복한 필리핀의 그런 공간이 연상이 됩니다. 야, 제가 감명을 받은 거는 이 사실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이제 되게 잘 살았는데 현재는 이제 개발 도상국이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좋아하고 사람들 보면은 진짜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근데 반면 비교적 이 선진국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한국은 과연 이 행복한 나라인 것인가? 라는 이 현실에 대한 이 신랄하고 이 날카로운 조언 저희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우, 저는 너무 몰입돼가지고 춥네요. 잠깐 이 에어컨 좀 끄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시는 제가 그냥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복도 끝. 복도는 복도를 끌고 자꾸만 길어졌다. 나는 복도의 끝을 생각하며 이 복도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둘러보았다. 이 복도는 끝이 없었다. 나는 복도를 따라 걷다가 이 복도가 시작되는 곳에 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섰다. 그러나 복도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야, 이거는 좀 너무 무섭고 너무 악몽 같은데요? 이거 설마 지금 recursive method에 지금 갇힌 건가요? 그죠? 이걸 시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이 프로그램 감수성을 가진 채로 이 복도, 이 끝이 없는 이 무한 루프의 복도에서 한번 끝을 같이 찾아봅시다. 계속 신앙독해 볼게요. 나는 복도를 따라 걷다가 이 복도가 사라지는 곳에 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섰다. 그러나 복도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복도를 따라 걷다가 이 복도가 시작되는 곳에 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섰다. 그러나 복도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복도를 따라 걷다가 이 복도가 끝나는 곳에 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섰다.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 엔딩 부분이, 야, 저는 혹시 제 귀하면서 돌리다가 메모리 쪽이나 아니면 뭐 다른 디바이스에 뭐 발열 같은 문제로 저는 뭐 무슨 일 생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을 뭐 졸였었는데 이 정상적으로 제 귀하면서의 그 액셉 컨디션이 도달을 한 것으로 보이죠. 이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네요. 악몽으로 마무리가 될 뻔했어요. 아무튼 이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를 쓰는 이유라는 책에 나온 시를 몇 개 낭독해드렸는데 이 광고는 아닙니다. 한편 한편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게... 야, 쉽지가 않네요.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아라는 친구가 이 다음 시집에서는 이제 사회의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읽어서 조금 더 이 긍정적인 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